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재명입니다. 다가오는 6월 1일 쉬는 날, 빨간 날인가요?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. 지정된 내 투표소가 어디인지 미리 꼭 확인하시고요. 투표하러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내 삶을 바꿔줄지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저 이재명 일하고 싶습니다. 이재명의 유능한 동료 일꾼들 일할 수 있게 기회를 꼭 주십시오.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. 아직도 TV를 켜지 못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분도 계시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여러분, 투표하면 이깁니다. 유권자의 절반 남짓 겨우 투표합니다. 우리가 꿈꾸었지만 지금은 이루지 못한 희망, 미래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이 절망과 좌절, 분노와 고통을 용기와 결단으로 그리고 투지로 바꿔서 투표해 주시면, 주변 분들 함께 투표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깁니다. 투표하면 이깁니다. 6월 1일 여러분이 꼭 승리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 심판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일할 사람을 뽑아서 균형을 맞추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민주당 이재명의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